수십 년 축적된 빌링 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원격 검진, 마지막 운영 서비스까지 유산형 전원 단말 장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태양광 장치 구매한 전원이 많이 들어가면서 전압이나 전력의 불안정이나 불균형한 상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장치인데, 대전센터에 있는 상위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전압이 불안정하거나 뭐 전력이 너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다 하면은 지금 이런 장치들의 통신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게 역류를 제어한다든지 지금 컨버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그런 소독 역할들을 하는 장치거든요. 분산형 전원 단말 장치가 그러면 각각의 그 솔라셀 사업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다 설치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게 100% 네. 효율을 내는 그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근데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의무조항이 아닌데 사업자마다 각자 개별적으로 저 분산형 전원 단말 장치를 사서 달아서 충전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의무인데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100kW 이상 출력을 그럼 내는 저쪽 끝에 솔라셀 패널이 있는 거 저쪽에다 이제 분산형 단말 장치를 연결하면 인버터 쪽에 정보가 가는 거예요? 네, 분산형 단말 장치랑 인버터가 이제 같이 붙어 있으면 아, 저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네, 그러면 인버터 이제 인버터랑 통신할 수 있게 저 장치를 달고 그리고 이렇게 팩이 그 저희 전주에 전주에는 저 앞단의 장치들을 달아가지고 이제 제어 이게 다 무선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 이 중간 구간은 무선 통신이고 저 주황색깔 선 있는 곳은 4파로 통신이라고 유선 통신 아 유선으로? 네 이거는 그래서 가까이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통제는 어디서 해요? 전체적인 컨트롤은 이제 한전 배전센터에서 한전 배전센터에서? 아, 그러면 이제 그 분산형 전원이 네. 뭐 저기 뭐 출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양하니까 네. 일단 100kW 이상 되는 어떤 사업자에서는 네. 구매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지금 법안이 나왔거든요. 아, 법안은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저걸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단점이? 계속 분산형 전원이 그렇게 큰 출력들이 계속 투입되다 보면은 네. 전압이나 전력에 당연히 이제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최적화된 교통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장치들을 사용해서 제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걸 주나요?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한전에서 아마 한전 측에서 그런 보조금은 네. 그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막 실제로 공제로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걸로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범 운영은 다 끝났을 거고 네, 시범 운영. 네. 시범 운영이 이제 시작해요. 아, 이제 시범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연구가 네. 끝난 단계라 가지고. 아,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실증을 통해서 뭔가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나오면 개선을 하고 이런 그렇죠, 거는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계속 추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비용은 얼마나 예상을 해요? 각 사업자마다. 저희 쪽에서는 비용까지는 네. 생각하지 않고 있고 네. 한전 쪽에서 그런 건 처리하는 거라 가지고 저희는 정확하게는 네.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네. 이미 설치되고 네. 있어요. 이미 설치됐고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이제 새로운 모델이고 아, 기존 모델이 있고 이건 새로운 모델이고 네, 그럼 기존 모델 대비해서 이 새로운 모델의 장점은 있어요? 여기 지금 와이선이라고 하는 네. 무선 통신 기능이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아, 무선 통신 네, 그래서 이제 없었는데. 좀 멀리에 있는 구간까지도 네.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설치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게 가장 큰 아, 그렇죠. 장점이 저런 분산형 전원 장치가 뭐 바다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염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같이 붙어 있어야 아, 되는 거를 그렇지. 이제 그런 구애를 네. 없애게 장점이 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설명이 가능해요? 네, 수소도시 통합관리 네, 플랫폼? 아, 예. 네. 수소도시 통합관리 플랫폼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지도가 전주 완주 수소 시범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거? 네, 전주 완주 수소 시범도시.
전주 완주? 예. 지금 아.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가 공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주 완주의 통합점 가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료전지 발전소를 의미를 하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수소의 저장이나 이송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 네. 이렇게 각 지역의 특화 산업들이 이렇게 수소 드론이나 우리 체험관처럼 이렇게 아. 연계를 해가지고 수소의 뭐 생산부터 공급하고 활용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게 전주 완주 수소 시범 도시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저희 한정 KDN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 통합 안전 관리 센터입니다. 그럼 통합 안전 관리 센터에서 이걸 다 모니터링하는 예.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있는 거군요. 네, 그것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네.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저기 한전에서 개발을 했겠네요. 아, 한전 KDN에서. 네, KDN에서. 아. 저희 KDN의 한전 계열사 중에 데이터 네트워크 네.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럼 한전 KDN이 지금 나주에 내려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 전주에 네. 이런 걸 좀 투어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왜냐면 이렇게 전주에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네네.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홍보관이 전주 홍보관? 네. 홍보관이 여기 뭐 저, 완주 군청에 있나요? 어디 전주 위치를 제가 지금 담당자가 아.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홍보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네.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전주에 이런 도시를 건설해 놓고 네. 수소 스테이션 지금 현재 다 가동되고 있는 거죠? 그럼? 아, 아직은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아 언제까지 구축이 완료돼요? 올해 12월에 네. 완공이 되는 걸로. 올해 12월에 완공이 돼서 수소 충전소도 있고 예, 수소 예. 버스도 다니고 네. 지금 이제 메가 네. 스테이션은 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메가 스테이션 네. 있고 아 그렇구나. 네. 수소 도시, 수소 도시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숲을 들어온 당시 아, 알겠습니다. 이쪽은 바쁘다. 네, 이쪽은 설명 안 못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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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완전 KDN 페이지에 수소 도시 통합 관리 플랫폼 분산형 전원 단말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북 완주 수소 경제 네, 실현을 하고 이쪽에는 박음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TV 운영 시스템. 내가 어쨌든 여기에 CPU, GPU 운영이 있으니까 예, GPU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걸로 연산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가능해. 얘가 그렇지. 얘가 한 대가 몇 대까지 가져가? 뭐 이론상으로는 박음형 컨센트 충전기가 회원제 후불 저속 충전 서비스구나. 이 각 대전 망에 물린 애들이랑 붙어야 되니까요. PRC 통신이 가능해야 되니까 한 6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대. 네. 그래서 만약에 상위에서 봤을 때는 얘 하나가 충전기로 보고요. 얘는 그냥 충전 아울렛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뭐 통신 제1772 이런 거 하는 거죠. 제1772. 네. 통신 프로토콜 뭘로 한 표준 있잖아요. 표준은 ISO 11118. 제1778. 이거 한전 프로토콜을 저희가 사용을 했거든요. 아, 캡코 3. 네, 캡코. 그거 상위로 올라가는 건 캡코 3.0인데. 네. 전기차랑 하는 거. 캡코 3.0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해가지고 요 사이 프로토콜을 제어를 했고요. 얘랑 이제 차량은 어차피 통신이 안 돼요. 그럼 얘가 차량이랑 안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아, 얘도 차량이랑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저속형 얘 모델로는 차량 통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냥 꽂아 놓으면 차량이 알아서 충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통신 기능과 충전 제어를 하기 위한 어떤 예. 모든 충전 제어는 이제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릴레이 오너. 정말 이게 그거네요. 어찌 보면은
보안가형이기도 하지만 컴팩트형으로 휴대용이에요. 지금 맞죠? 그리고 이제 뭐 계량기 달려있어서 계량기 인증까지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건 인증 안 받은 예. 것 같고 진행 중. 이거 사업은 어디 뭐 KDN이 직접 하는 형태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도 이제 한전 쪽에 뭐 이런 제품이 있다 하고 막 제안을 해놓고 사업에서 아마 그렇게 진행하시는 상태고 에너지 사업처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 게 있나요? 아직 뭐 진행 중인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뭐 경제형 EV 충전기 뭐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구 개발 단계에요. 예, 지금 개발만 완료된 단계. 이거 너무 많이 보급되면 한전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가능하시면 출력을 예. 제한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예. 들어가야 에너지 예. 사업체에서 오케이 해줄 거예요. 요즘에 워낙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예. 예, 언컨트롤러블 것들에 대한 경영진이 엄청 안 좋아요. 그게 이제 세포 프로토콜에 만약에 그런 게 추가가 되면은 저희도 이제 해봤고서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 있잖아요. 예. 차량 자체에서 그런 기능을 가진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그런 기능들이 가진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에 어떤 통신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제어가 되니까 뭐 여기든 가는 거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재밌는 건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입이 좀 말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가방. 아, 네네.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이게 만들어진 배경은 네. 이 한전 DC가 전국에 깔려있잖아요. 전국에 깔려있어요? 데이터 네. 집중 장치가? 네네. 어디에? 전신주 같은데? 네, 공동주택에?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방침이나 계량에 어떤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여기에 연결하자? 아. 네. 요거는 네. 이제 작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스탠드형의 급속이나 완속이 네. 공간적 제한이라든가 전력 용량 제한 이런 것들이 아. 들어갈 때 이게 다예요, 그럼? 네. 아, 기존에 있는 충전이 되게 큰데. 네, 이거는 그냥 벽에다가. 아, 벽에다가 그냥 콘센트 대신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저희는 네. 또 기존의 인프라를 네. 이용하니까. 아, 그 좋다. 시설 비용을 네.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근데 저 데이터 집중 장치는 전국에 다 깔려 있다 그러는데 저기서 어떤 데이터를 집중하는 장치예요? 원래는 이제 네. 그냥 전국에 전기 쓰는 거. 네. 아 전기 쓰는 양이나 이런 거.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작년에 네. 실제로 네. 서울시에서도 7,000대 네. 설치했고요. 이거를? 이거는 이 제품이 네. 아니고 이런 콘센트형 이런 유사한 걸. 네. 아. 그래서 올해도 네. 또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 그런 우리 집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 거기 서울시 여기에 들어가서 신청하면은 국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아. 싸게 설치를 그럼 이제 가정마다 쓰는 거지 이게 저기 아무데나 있다고 막 꽂아서 쓰는 건 아니겠군요. 그쵸. 이게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도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충전기, 자기차 충전하려고 그냥 아무데나 꽂는 거. 예. 저희는 그걸 방지해야 되는구나. 있어서 아. 그냥 꽂았을 때 전기가 안 나오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회원 인증을 네. 했을 때 아. 그렇게 해서 이 사용자에 대해 요금 위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불제로. 그래서 과금형. 네. 아, 그렇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이런 기술이 아, 매력 있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한전 KDN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산형 전원 단말 장치, 수소도시 통합관리 플랫폼, 과금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네, 상당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네요.